유리한 식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약하셨나요? 감성육세예요. 벌써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임신 누가요? 마음대로 해라. 이것 좀 다듬어 주세요. 아, 일로 와보세요. 쭉 이제 불러서 부려먹는 프로가 될 것 같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리한이 어땠는지 얘기해드려요? 아, 왜 그래? 오늘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유리한 식탁 어서 오세요. 자, 랜덤 박스. 짜잔, 뭘까요? 코다리찜? 대박! 아, 뭐야? 나 이거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은데? 유리, 유리! 내가 준비한 레시피는 간장게장을 긴장하게 할 밥도둑의 유리한 레시피라고나 할까? 어디 한번 뚝딱뚝딱 맹글어봐. 권씨 가문의 자랑, 화이팅! 어? 나 우리 엄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코다리 조림 뭐 이런 거 잘해.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차분하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충 가진 양념으로 대충 해라 그럼 된다 뭐 약간 이런. 일단 모르겠어. 근데 코다리를 이렇게 손질 안 해주는 게 또 어딨냐 진짜. 헤이 누구지? 우리 아빠인가? 어, 근데 아직도 물을 썰고 계세요? 소름끼쳐. 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물어 이 녀석아. 고춧가루 좀 버려주세요. 이거 좀 버려주세요 지금. 코다리, 무, 파, 마늘, 고추장, 진간장, 설탕, 참기름, 깨. 일단 먹기 좋게 손질하는 토막을 내라. 누군데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지? 양념장을 만들어라. 양념조 이거. 진간장 한 술, 아니 간장 반 술이 좋겠다. 간 마늘 약간, 설탕 약간, 약간 깨 약간. 간을 보면서 양념을 빼든 추가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 명령조는 우리 엄마 말투인데. 냄비 바닥에 썬. 엄마 그래서 얼마 전에 나한테 나 바빠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코다리찜을 꼭 하는 거를 너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너무 웃기다 우리 엄마. 재밌네. 긴장하지 말고 코다리를. 일단 이렇게 써보자. 겉에만 쓱쓱쓱쓱쓱 한 번씩만 벗겨주면. 참 제작진들 참 우리 가족들 참 요리한 식탁 참 귀엽구만. 아 근데 엄마도 글쎄 그렇게 모른 척을 하냐 진짜. 사방이 사기꾼이구만. 사방이 사기꾼이야. 일단 뭐... 미안하다 미안해. 나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미친아 진짜. 아 진짜 뭐야 권혁스 감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혁스 감성의 감성육세예요. 이거 오빠 레시피였던 거예요, 진짜? 정확히 아, 말씀드리면 저의 레시피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님의. 네, 어머니는 맞췄어요. 우리 엄마? 근데 저희 어머니. 아, 뭐야? 그래도 어머니는 맞췄어. 정답! 중요한 거는 설탕 약간, 참기름 약간, 깨 약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엄마 진짜 죄송한데 약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약간이 새끼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약간이 약간이지 어느 정도야,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뭐 헷갈리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빠 오늘 근데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지네 오늘 모습이요. 평소에 좀 더러웠나요? 아니야. 제가? 평소에 좀 많이 더러웠나요? 아니. 어쩌다가 운동하는 곳에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때 유리한이 어땠는지 얘기해드려요? 그때 어땠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것 좀 다듬어 주세요. 아니, 저는 먹으러 왔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니. 저도 이렇게 하게 되나요? 오빠 이거 한번 닦아야 된대요. 아 닦아서? 네. 네. 깨끗하게 잘 닦을 수 있죠? 오예 오예. 그럼 물을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이 팁. 먼저. 죄송한데 얘가 살아난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난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아 지금 빨리 닦아요 오빠. 깨끗하게 닦아야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어. 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오빠 고생 네? 좀 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 예, 예. 아우 시엄마가 따로 없네. 물을 쌀 때 왜 물어 이 녀석아. 왜 물어 이 녀석아. 물을 쌀 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좀 자르면 고정하기가 쉬워요. 아니 저 진짜 죄송한데 물을 몇 시간을 써시는 거예요 지금? 무 두 번 자르는데 지금 30분이 걸리시면 어떡해요. 네네네 집중! 집중. 아 무 다섯 번 썰고 한숨을 왜 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너무 웃어서 힘들어 오빠. 오빠 이제 저한테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불러놓고 말 시키지 말아달라는 방송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요즘 뭐 했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살림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빠 알잖아요. 살림도 해? 그래서 살아가는데 살림은 해야죠. 네. 아니 오빠 혼자? 네. 근데 아직도 물을 썰고 계세요? 소름 끼쳐. 아 나 요리 잘해. 오빠 이 정도 무 어때요? 아니 소문이 자자한데. 아니 이 정도 무 어떠냐고요. 내가 소문을 못 내겠다. 아니 진짜. 야 유리가 진짜 잘하더라 이런 소문은. 아 이거 저는, 터지고 싶어. 전... 일단 이 어떻게 하는 거 지느러미 떼야 돼요. 세 등분 둘 셋 양념장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네네네. 아, 양념장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념장이 다 약간씩이거든요. 전화 찬스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장난으로 욕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촬영 중인 걸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네네 저기 촬영 중인 걸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때 알려주신 코다리 그거 그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저희가 조금 약간이라 그래야 보통 뭐 반술 정도지. 반술 지금 확신 없는 목소리로 약간이라 그러면 반술 정도. 엄마는 손맛으로 하지 그걸 무슨 계량으로 하질 않잖아. 무슨 아, 네네네 티슈품 티슈품 도와내지 마시고 이제 보내주신 거 저희가 확인하려고. 아니, 한 거예요. 화를 내 화내는 거 아니야. 권유리 양이랑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어머 권유리예요? 네, 전 권씨예요. 아, 권유리. 그랬구나. 네, 안녕하세요. 되게 친한 척 하더라. 역시 평양에서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해서. 평양에서 한 거는 그 저기 서양이긴 한데요. 괜찮아요. 아, 나 지금 착각했어. 미안해. 어머니. 그 애견 때문에 그렇죠? 개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 주신 그 코다리찜 레시피로 일단 잘 혁수 오빠 레시피는 있잖아. 네. 각자 자기가 개발하는 거야. 아. 오늘은 아. 네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맛을 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진땀이 나네.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이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아주 중요하니까. 왠지 엄마 요리의 느낌을 좀 알 것 같긴 해. 아, 그게 이제 음식을 하는 부력이 오래되셔서 다들. 나는 여기다가 조금 듬성듬성 해서 우리가 국물을 우리고 있을 거예요. 진간장 반술이 좋겠다. 이상하다. 마늘 약간이라고 했는데 한술? 너무 많죠? 어, 많아. 단술로 일단 시작. 진간장 한술 참기름 한술 고춧가루 추가합시다. 오케이. 이거가 이제 육수가 네. 될 거라는 얘 넣어. 깨 약간 넣고 아 이제 엄마처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숟가락을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없어. 이렇게 할 거면 전화를 왜 드렸는지 싶기도 하고. 엄마 레시피 없네. 각자 자기가 개발하는 거야. 아. 일단 물을 네. 깔고요. 육수 좀 넣어요. 코다리를 이렇게 잘 눕혀주세요. 양념을 여기다 잘 깔아야 돼요. 얘네들이 먹인다. 얘도 조금 송송. 좀 얼큰하게. 됐어. 끝났어 요리. 어느 순간 다 끝났어. 무만 30분 안에 자르시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네네. 간을 보면서 양념을 빼든 추가들은 마음대로 해라. 결국은 마음대로 하는 거였네요. 30분 정도만 졸이면 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빨개가지? 엄청 빨갛는데, 이름만. 고춧가루를 엄청 넣어야겠다, 좀 더. 안 되겠어.
여기 고춧가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고춧가루가 넣으면 먹음직스럽겠네요. 오, 느낌 나온다. 근데 너무 더 감자탕 비주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주황색이지? 원래는 난 빨간색이 좋은데. 고춧가루를 또 넣어. 나만 믿어봐. 고춧가루. 아, 그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다이렉트? 유리가 만드는 고춧가루탕 여러분 함께. 고춧가루는 버려주세요. 죄송한데 이거 좀 버려주세요 제발. 이쯤에서 한번 제가 그럼 간을 볼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아.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 어머. 더 넣어야 돼 이거. 마늘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맛이 안 나. 네 마음대로 해라. 색이 지금 나는 주황색이어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고춧가루? 효능은 뭐냐면 색을 너 이 자식.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땐 그냥 어머니 두 분을 모셔놓고. 아. 빠르지 않을까? 좋다. 좀 기다려. 아우. 이번에 또 육수를 넣어. 아니 언제 끝나요? 누가 뭘 육수 물었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을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0분. 짠데 매운데 게다가 싱겁기까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코다리찜 처음이에요. 나 뭔지 알겠어요. 검색해보았죠? 아니야. 라면 스프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야, 라면 스프 아니고 진짜 아니야. 먹어봤어 이거? 간은 봤어? 간을 먹어. 아니야. 저 완성되면 먹으려고. 아니, 안 먹어봤어. 간을 봐야 돼, 간을. Yeah. 육수를 좀 넣어. 먹어봤다고 할 걸. 차라리 먹어봤다고. 아니, 사람들이 오해하겠어. 진짜 맛있는데, 봐봐. 엄마. 어? 내가 코다리찜 했는데 많이 넣었거든 양념을? 근데 왜 맛이 안 나? 많이 넣었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배합을 잘해야지. 맛술 그리고 후추 아. 물엿도 넣었어? 물엿 안 넣었다. 아 오케이 끊어. 진짜 이제 날 믿어. 자 맛술 들어갑니다. 맛술. 아니야 이 정도. 거의 다 왔어. 응? 아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잘못된 방향이었어. 잘못 간 거죠? 네네네. 아까보다 훨씬 나요. 훨씬 들었지? 훨씬 시간이 나요. 일단 걸리는 거였고 30분 정도만 졸이면 될 거예요. 그 물엿은 어떻게 할까요? 물엿을 이제 한 바퀴 돌을 건데. 한 바퀴 돌린다고요? 자, 다 됐어. 숟가락은 다섯 개를 넣고 돌아가면서 결국 다 맛을 보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 오빠. 네. 나 또 먹어봐. 다 왔다. 다 왔다. 이건 진짜예요. 왔지? 이거 진짜 물려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물려 나 믿고 또. 아 어떡하지? 또 믿어요? 이제 안 믿을래요. 이게 물려 넣었다가. 자, 내가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이제 이렇게 졸이는 거 진짜 맛있다. 이거 보세요. 어? 너무 괜찮은데? 도착? 도착한 것 같아. 여러분 도착했어요. 뭐지?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한 것 같아. 네. 봐봐. 아니 숟가락을 또 꺼내. 아 나. 아니 한 번만. 이제 그냥 먹어요. 봐봐. 도착? 아니면 물엿 넣어. 아니 그렇게 불확실한 도착이 어딨어. 아니 택시비 내고 빨리 내려요 우리. 빨리 내리자고요. 나 믿어. 가고 있어. 다 왔어. 됐어. 그 다음에 땐 그냥 어머니 두 분을 모셔놓고. 이번 주는 뭐 플레이팅이고 뭐고 그냥 먹자. I have the time to give. The chance to love you more, cause absence and release. 이 맛있는지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연 식탁 어서 오세요.